이번에 패더급의 결승전입니다. 한성중학교 전지우 선수 그리고 서원중학교 김아랑 선수입니다. 네, 한성중학교 전지우 선수 2023년 카데 선발전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부장학회에서 1위를 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서원중학교 김아랑 선수 카데 선발전에서 2위를 했고요. 한국중고연맹 대회에서 1위를 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결승전 시작하기 전에 예를 갖추고 헤드기어를 정비한 뒤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주심에는 김한 상임심판원이 수고를 맡아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을 더 중요한 1회전 시작됐습니다. 1회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신나게 1회전부터 공격을 펼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49에서 53kg의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앞발을 창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자, 양 선수 지금 많은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선수거든요. 어떤 실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증이 된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기만 보면 그렇게 많이 뛰고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선수들 체력은 괜찮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몸통 침착하면서 기회를 가졌을 때는 자, 곧바로 개시 이후에 약간의 좀 부상을 좀 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밑에 발차기를 좀 맞았고요. 선수는 특히 많이 부상을 당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료진이 가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선수들의 부상 타박상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좀 진정을 시킬 수 없는 치료제로 다듬은 다음에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30초 아직 0대0입니다. 자, 얼굴. 자, 여기서 야, 얼굴. 자, 몸통. 머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아랑 선수 굉장히 빠른데요. 선취점 중요합니다. 자, 15초 남았어. 돌려차기. 돌려차기. 네. 양 선수의 주고 받았어요. 자, 얼굴. 닿았어요. 네, 김아랑 선수의 얼굴이 점수와 연결이 됐습니다. 끝까지 머리 쪽을 향했던 다리가 닿았어요. 올라가죠. 네. 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자, 올라갔어요. 이렇게 전주 선수의 발기술을 잠재우는 김아랑 선수입니다. 네, 서원중학교 김아랑 선수 발차기가 굉장히 빠르네요. 얼굴. 네, 끝까지 얼굴에 갖다 밉니다. 혹시나 첫 번째 타격이 되지 않았을까 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한 번 타격이 되고 또 타격이 됐을 때 점수가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올라간 발차기 절대 안 내려놓고 끈질기게 머리에다 갖다 댑니다. 자, 일격을 맞았던 전지우 선수. 그러나 워낙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2회전에서의 반격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아랑 선수도 1회전에 놀라운 결승전다운 무대를 보여줬는데 2회전도 기대가 됩니다. 자, 전지우 선수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습니다. 빠른 발 머리! 자, 몸통에서 머리로 가는 속도가 뭐 0.1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김아랑 왼발이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머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저렇게 빠른 공격을 어떻게 수비할 수 있나요? 전지우 선수 조금은 신중하게 좀 많이 스텝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자, 준결승전까지는 이제 이 동작이 많이 통했던 전지우 선수인데 김아랑을 만나서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자, 얼굴. 네, 맞췄어요. 공격이었는데 전지우 반격 성공입니다. 3대 3. 자, 한 대씩 주고 받았죠. 자, 스텝 뛰고 공격 유도 주심. 자, 왼발이 얼굴. 갑니다. 자,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아랑이 주로 공격권을 그렇습니다. 가져가려고 돌려차기. 하고 있고요.
자, 김아랑 선수 왼발 얼굴이 굉장히 좋아요. 얼굴을 찬 후에 몸통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때립니다. 예. 돌려차기.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더 얼굴로 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또 몸통. 아, 굉장히 작전이 좋죠. 시간이 금방 가는군요. 1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양 선수 얼굴 한 대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지금 게이지 숫자를 봐야 돼요. 누가 이기고 있는지. 자, 돌려차기. 머리. 얼굴. 김아랑 선수 얼굴이 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전주 선수의 파상 공세를 나가서 잠재워 봅니다. 하지만 6대 4 모릅니다. 오, 다시 나가요. 네, 지금 나갔다고 또 감점이 주어지겠고요. 자, 6대 5. 얼굴. 자, 몸통 돌려차게 들어갔어요. 때문에요. 자, 전지호 머리. 네, 얼굴. 자, 2초 남았는데. 네, 한성중학교 전지희 선수. 자,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점은 됐고요. 지금 영상 판독을 지금 신청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전재경 코치. 이렇게 되면 역전까지 내친 김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한성중학교 전재경 코치가 영상 판독을 신청을 했고요. 자, 2초가 남았기 때문에 이 영상 판독에 따라서 네, 거의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변상건 주심의 얼굴 이동작이죠. 자, 위에서 봤던 화면입니다. 김아랑 선수의 머리가 예. 그렇습니다. 자, 판독 네, 카메라로 봤을 땐 또 어떻게 될지요? 자, 인정이 주어졌어요. 됐습니다. 예, 3점 9대 6. 예, 판독장이 정확하게 봐서 전지우가 뒤로 물러나면서 그렇습니다. 감점은 받네요. 자, 3회전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3회전도 갑니다. 1대 1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1대 1이 됐어요. 자, 양 선수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경기, 좋은 경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자, 그렇죠. 거리 맞췄는데 네. 자, 긴 신장을 이용해서 전지우 선수가 끝까지 얼굴에 발을 갖다 대었습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공격해라라는 게 끝까지 공격하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 뻗었을 때는 안 나도 더 쭉 밀어 넣으면서 그렇습니다. 터치를 시켜요. 자, 이긴다고 무의미하게 빠지면 안 돼요.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좀 요령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왼손입니다. 자, 지금 선수. 예, 많은 경기를 치르고 올랐기 때문에 아, 부상을 거의 다 안고 있어요. 예. 참으면서 시합을 뛰고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만 워낙 발차기가 세고 빠르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에 대한 부상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네, 변상곤 주심이 지금 선수의 보호대를 보고 있고요. 자, 3회전에서의 화끈한 공격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페더컵 결승전 김아랑과 전지우, 전지우와 김아랑. 자, 1, 2회전에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요. 3회전은 조금씩 신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지금 신중하고요. 자, 먼저 선취 득점 하는 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김아랑 선수 앞발 얼굴로서 또 노리고 있습니다. 3회전은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면 특히 감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뛰다가 갑자기 날아가는 발차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른발. 네. 자, 김아랑 왼발 돌려서 머리 이어서 몸통. 자, 가장 많은 선수들이 출전한 체급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기량 또한 굉장히 출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에서의 우승 또한 얼마나 더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값집니다. 전지우 얼굴. 자, 이제 시도해보지 않았던 주먹과 발 바꿔서 밀고 연결 동작 좀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30초, 28초. 네, 이 시간을 굉장히 잘 뛰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서서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양 선수가 지금 예, 서로의 어떤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노림수가 있어요. 돌려차기. 자, 왼발 오른발. 돌려차기. 자, 왼발 돌려차기. 자, 여기서 얼굴. 머리. 아, 그러나 약간 부족했습니다. 네, 살짝 지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상 판독으로 도전해봅니다. 예, 서원중학교
신영재 코치가 영상 판독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 두 선수의 대결 0-0 전혀 재미없는 점수가 아니에요. 네. 워낙 신중한 경기이기 때문에 승부와 바로 연결되는 영상 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닿았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옆 그리고 뒤로까지 그렇습니다. 터치를 시키기 위해서 김하라 선수가 발을 쭉 뻗어봤습니다. 네, 박경석 판독관이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작인데요. 네, 인정됐어요. 네, 인정이 됐습니다. 8초 남은 상황 3-0이 됩니다. 전지우 선수 머릿속에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김아랑 선수가 먼저 3점을 득점을 했고요. 자, 회전 동작. 자, 여기서 때려야 됩니다. 끝까지 머리. 얼굴 올라갔어요. 만들었어요. 얼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나 김아랑도 다시 한번 영상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아랑 선수의 얼굴이 지금 영상 판독으로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또 나갔기 때문에 4-3 역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전지우 극적으로 3-3 만들어 놓고 나가서 감점 유도해서 4-3 역전을 했는데 영상 판독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네, 불과 7초 만에, 5초 만에 이뤄진 동작들입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 네, 여기서 얼굴. 자, 이 동작에 대해서, 네. 김아랑도 같이 닿았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자, 박경석 네, 될지, 판독관 오늘 바빠요. 자, 이 동작입니다. 다른 각도의 카메라 화면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 선수의 발차기를 봐야 돼요. 에이, 인정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2초 남았고요. 지금 역전을 시켰습니다. 자, 아! 네, 앞발 빈지가 들어갔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1초 남았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넘어져서 7-3. 네. 자, 이렇게 결승전에서 전지우 선수가 역전의 성공을 거두면서 우승을 합니다. 자, 본인도 고요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극적인 역전입니다. 예, 김아랑 선수가 워낙 화려한 세레머니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아랑 선수가 거기 이길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경기는 모릅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스포츠입니다. 자, 이 쐐기 몸통이 들어가면서 자, 한 선수는 우승을 확신하고 한 선수는 아쉬움에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스포츠가 이거죠. 한 선수는 앉아있고 한 선수는 승리의 환호를 느끼는 이게 스포츠입니다.